한 분야에 몰입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 바로 덕후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여행 덕후, 만화 덕후, 요리 덕후, 와인 덕후까지. 오늘 함께 만나보실 분은요, 바로 식물 덕후인데요. 그 식물이 너무 좋아서 가꾸고 관리해서 관찰하는 일이 너무 흥미로워 오히려 그게 직업까지 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식물 덕후를 함께 만나보러 가시죠. 열대지방의 상징인 야자나무와 파파야. 이제는 동남아가 아닌 제주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흙이라곤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한 철학과 교수가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맨 끝에 식물 전문가로 변신한 사연을 함께 만나봅니다. 특이하다 못해 정말 신기하게 생긴 것들이 많아요. 예. 이거 뭐예요, 얘는? 이게 브로멜리아드라는 식물군입니다. 브로멜리아드. 브로멜리아드. 아유, 이름도 어렵다. 브로멜리아드. 예. 아, 그런데 와, 이거 제 눈이 이상한 거야. 보니까 막 이렇게 물감을 뿌려놓은 것처럼 되게 막 좀 모양이 좀 이상한데요? 예, 예. 이 브로멜리아드가 가지고 있는 예 중에 네. 아주 특이한 예가 있는데 그것은 빨간 잉크를 붓으로 뿌려놓은 듯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어쩐지 뭔가 예. 탁 누군가가 이렇게 탁탁 터진 것 같더라 보니까 어휴, 확실히 뭐 열대 식물이라 그런지 크고 길어야 보니까 예. 네. 희귀한 식물들이 가득한 이곳은 김세종 씨가 8년간 일군 온실입니다. 다이아몬드 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 나무 이파리는 뭐 2, 3m까지 자라고 그래서 이 야자수 키우는 사람들의 꿈의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희귀하고 구하기 어려운데요. 특히 이것은 다이아몬드 조이 중에도 잎 뒷면이 하얘서 매그니피카로 불리우는 품종입니다. 중국의 디바오 지방에 사는 소철이라고 해서 디바오 엔시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파리 끝이 여러 개로 갈라진다고 해서 네. 멀티피네이트로 부르고 있고요. 이 나무는 중국 정부가 국가 보물로 지정한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 그 귀한 게 예. 여기 있는 게 제가 괜찮은 겁니까? 예, 씨를 수입해서 발화시켜서 키웠는데 어떤 사람들은 문익점처럼 숨겨서 들어왔느냐 이런 질문도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네. 합법적으로 들여와서 발화시켜서 키우는 겁니다. 철학과 교수였던 김세종 씨는 교수직을 떠나 이곳 서귀포에 정착했습니다. 아, 하우스 안에 하우스가 있네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저희 발화실입니다. 발화실? 예. 덥다. 야, 되게 특이합니다, 이거. 예. 무슨 알 같기도 하고 돌멩이 같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소철 이거는? 씨앗입니다. 이거는 아프리카 소철인데요. 먼치아이라는 품종입니다. 와, 근데 이게 되게 제 눈에는 그냥 자갈 같아, 돌멩이 같아. 예, 예. 그게 씨를 많이 심었지만 발화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그 발화율이 50% 넘으면 굉장히 성공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발화가 되면은 밖으로 나가서 키워지고 그렇죠. 화분으로 옮겨 심고 또 화분이 적으면은 더 큰 화분으로 옮기고 발화실에서 주로 열대 식물의 씨앗을 발화시켜 온실에서 묘목으로 키우고 있는데요. 세계 희귀 품종들도 많습니다. 와, 여기는 총 몇 종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지금 여기는 만 30종 정도 있지 않을까요? 더 있나? 한 50종 정도 있을 것 그렇구나. 같아요. 원래 여기 가득 찼었는데 요즘 뭐 코로나 문제로 해서 씨가 수입되지 않는 관계로 네.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거는 보헤니아 스펙타빌리스라는 호주 네. 소철인데요.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막 이렇게 싹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의 탄생. 아, 좀 쉬운 이름은 없어요? 다 학명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이름으로 불러지는 게 없어서 그런 네, 것이죠. 가장 또 이제 숱이 많은. 이건 파파야입니다. 파파야. 제가 딱 예. 알고 있는 게 파파야. 네, 근데 파파야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네. 특이한 파파야 품종들을 여기다 심어서 키워보는데 이거는 노란색의 열매를 맺는 두아프 소형종 파파야로 이게 되어 있네요. 대표님도 가끔 깜빡깜빡하실 때가 있으시죠. 예, 예. 네. 이건 뭡니까? 이건 와, 엄청 크네 이거는. 얘도 발화된 거예요 지금? 예, 이것은 코코넛 야자인데요. 지금 이 아래에 있는 것이 코코넛이고요. 우리가 보통 물을 빼먹고 깨서 하얀 과육을 먹는 그 코코넛인데 맞아요, 맞아요. 예. 그걸 땅에 꽂아놓으면 이렇게 뿌리가 내리고 나무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보통 얘가 위에 있는데 얘가 떨어져가지고 다시 또 예, 예.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발화가 되는 예, 거예요. 보통 열대지방 해안가에 코코넛 야자수들이 있는데
모래사장에 떨어지면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이게 나무가 되는 것이죠. 와,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와, 씨가 이야, 되게 단단하네. 세계 희귀종의 씨앗을 들여와 직접 발화시켜 성목으로 키우기까지 혼자서 공부하며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 그가 키워낸 나무들은 제주를 비롯해 육지부의 대형 식물원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가는 장면이잖아요, 지금. 예, 예, 예. 분갈이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지 않은 환경이 있다 보니까 생장도 좋지 않아서 네. 좋은 환경으로 옮겨주려고 하는데 분 안에 뿌리가 가득 차 있어서 네. 더 큰 화분을 옮겨주고 있는 중입니다. 좀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다고 말씀했잖아요. 예, 예, 예. 그럼 좋은 환경과 안 좋은 환경 어떻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채광이거든요. 채광. 예, 이 나무는 큰 야자수 그늘에서 햇빛을 잘 받지 못하고 자란 나무입니다. 네. 만약에 이 나무가 좋은 환경에서 햇빛을 충분히 받고 자랐다면은 이거보다 한 5배는 더 큰 나무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시기쯤이면. 예, 예, 예. 네. 6년 정도 키웠으면. 근데 지금은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끄집어내서 분갈이 시켜서 좀 좋은 환경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거죠.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영미 분석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온 그는 국내 대학 강단에 섰다가 50이 넘은 나이에 진로를 바꿨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자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그렇게 해서 귀농을 결심합니다. 저는 철학을 전공했고요. 철학과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쩌다가 갑자기 이렇게 화원에 이 식물에 몰입을 하셨는지? 제가 어느 순간부터 학생들 가르치는 일이 재미가 없어졌고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식물 키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결단을 내리고 제주도 서귀포로 내려왔습니다. 온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네다섯 배나 더 큰 온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멸종 위기종인 아프리카 소철을 비롯해 각종 희귀한 아열대 과수와 묘목들이 가득합니다. 이거는 칠레 와이냐자라는 나무인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고 이 나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야자수 중에서 가장 커다란 야자수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큰데요? 별로 안 커 보이죠? 네. 굉장히 천천히 자라는데 150년 정도 자라면 어른들 서너 명이 둘러 안아야 될 만큼 큰 나무가 됩니다. 150년. 예. 150년. 예. 그래서 사람들이 150년 뒤에 큰 나무가 되는데 왜 지금 이거를 심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꼭 내가 끝을 봐야 되는 건 아니죠. 나의 아들이 또 아들의 아들 손자가 후손들이 봐도 되는 겁니다. 야자나무를 사랑한 김세종 씨. 그가 가꾼 나무가 수백 년을 살며 무성한 숲을 이루길 바랍니다.